예, 불멍이 마려워가지고 캠핑장을 왔습니다. 예, 지금 약간 해는 안 졌는데 지금부터 너무 추워가지고 예, 지금 고기 좀 구워 먹으면서 불멍 하려고 불을 피웠습니다. 예. 그 막 멋진 막 갬성 엄청 비싼 파로떼도 많아요. 근데 저는 이거 아주 저렴한 거 사가지고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. 네, 2년 넘게 잘 쓰고 있고 캠핑장 전체 분위기는 뭐 한 요렇습니다. 네, 사람이 나오면 안 되니까 대충 이렇게 둘러드리면 뭐 저기는 이제 방방 있고요. 예, 뭐 이런 식인데 이거는 이제 저 글램핑 같은 그런 천막 같은데 지금은 텐트를 이렇게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근데 너무 좋은 이웃분을 만나가지고 원래 여기가 지금 네. 여기가 이제 제 텐트입니다. 예, 폴라리스. 여기가 이제 제 텐트인데 그 보시면은 뭐 이렇게 이너 텐트 있고요. 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지금 먹으려고 지금 이렇게 세팅하고 있습니다. 고구마 있고. 네, 지금 이렇게 가리비랑 지금 전복 사온 거 세팅해 놓고 지금 쳐 놓고요. 네, 텐트 이렇게 돼 있습니다. 텐트를 쳤어요. 텐트를 치는 과정도 좀 보여 드리려고 했는데 이렇습니다. 지금 저 불멍 하고 있고요. 근데 저기 옆에가 지금 사이트가 우리 사이트가 아닌데 지금 미리 그 텐트 하나 좀 넓게 쓰시려고 하나 더 맡아 놓은 거 일부 공간 우리가 좀 더 이 사이트가 딱 이거까지 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네요. 예. 차까지 놔두다 보니까 넉넉한 공간이 안 됩니다. 그래서 옆 이웃분을 너무 좋은 분을 만나가지고 옆에 좀 공간을 쓰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여유가 많이 생겼어요. 텐트는 이런 식이고요. 이너 텐트 있는 이런 텐트고요. 예, 동계용으로도 괜찮습니다. 이 정도면은.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불빛 지금 의자 놓고요. 예, 예, 캠핑 의자 놔두고 있고요. 일단은 불멍입니다. 네, 불 활활 타르고 있네요. 이게 이제 이게 얼마큼 타고 얘가 이제 숯화 정도가 되면 그때 이제 고기를 구우면 됩니다. 예, 바로 이불에 구울 수 있는 건 아니고요. 애초부터 차라리 그 숯을 사가지고 숯을 달구어서 바로 해 먹어도 되는데 그게 틀려요. 예, 달라요, 달라. 그냥 원래 숯으로 되어 있던 그 뭐 야자수숯이나 이런 참숯 같은 거 사가지고 개 달궈가지고 하는 거랑 이렇게 장작을 그냥 일반 참숯 장작을 참나무 장작을 불에 일단 지피고 난 다음에 그리고는 불이 아직 살아있을 적에 그 불 직화로 먹어버리는 거랑 느낌이 다릅니다. 느낌이 확실히 맛있더라고요. 예, 나무 태워가지고 직접 만든 숯으로 먹는 거랑 비교 안 되죠. 이제 숯으로 만들어 놓은 거랑 그렇습니다. 네.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맛있게 먹으려고요. 영상까지 찍으면서 이 모든 과정들을 다 보여드린다는 게 이게 2인 1조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힘든다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아니면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는 거예요. 네, 셀카봉 들고 있으면서 막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네, 그런 거는 예시감치 포기하면서 지금 이런 영상 찍어서 올리고 있는 거고요. 그래도 어디까지나 진심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, 리얼 예, 원테이크 롱샷 편집 가급적이면 안 하고 사람 나오거나 뭐 번호판 나왔거나 네,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서는 가급적이면은 편집조차도 안 하고 그대로 올리는 이 영상 추구 캠핑장에서도 계속 되는 것입니다. 이게 언젠가 이 진가가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예, 그렇습니다. 이 캠핑장 특징이 여기 위에 이렇게 웬만한 비 같은 거는 좀 막아주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위에가. 그래서 타프가 딱히 필요가 없는 예, 그런 형태예요. 그래서 좀 더 낫습니다. 예. 근데 뭐 이런 구조물이 있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. 이런 것들이 없어야 진짜 진정한 자연 속에 캠핑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딱히 없으면 타프 치는 그 번거로움 좀 더 있어도 다 상관없는데 있어가지고 타프는 이번에 안 쳤습니다. 네, 일단 또 불이 웬만큼 타오르고 있으니까 불 관리도 해야 되고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못 보여드리네요. 예. 예, 중간중간에 이렇게 쇼츠 영상 찍기 위해서 잠깐 찍어 올리는 뭐 그런 것들 합쳐가지고 또 한번 올리고 뭐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. 네, 혼자서 이렇게 이런 것들 다 하면서 영상까지 찍는 그 한계인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가여이 여겨주시고 예, 구독, 좋아요는 필요 없습니다. 예,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할 정도인데 좋아요보단 구독해 주셔서 이런 영상 예,
이런 영상, 진짜 영상, 가끔씩 한번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. 네.